6.1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대비에 들어갔지만 한국당은 신뢰 회복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경시 의원 당선인을 구속하고 선거사범 260여 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을 전가구에 지급하자는 정부 안의 야당이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중단된 지 넉 달여 만에 온문댐물이 수성구와 동구 일대에 다시 공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당분간 낙동강물이 공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만 26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한 명이 구속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선거사범 29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8명을 기소하고 14명을 불기소, 26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26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교육감이 대표적입니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9명이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철우 도지사 당선인을 포함해 당선인 3명은 불기소됐습니다. 처음으로 구속된 당선인은 문경 시의원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9명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전체 건수의 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품 선거 24%, 불법 선전, 폭력 순이었습니다. 금품 사범의 경우 4년 전 선거 때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경선 이후 본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당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 뒤인 올해 12월 13일인 만큼 신속하게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은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에서는 여야 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은 지방선거 분위기를 2년 뒤 총선으로 이을 방안 찾기에 야당은 신뢰 회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을 앞둔 여야를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뽑습니다. 지역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낙선은 했지만 임대윤, 오중기 등 지방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인 정치인들의 역할도 관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방의회에 많이 진입한 의원들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뒤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선자들이 이제 취임 시작부터 해갖고 어떤 행보로 어떻게 나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하면 또 완전 그 옛날로 회귀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유한국당은 당대표가 물러나고 당 이름까지 바꾸기로 했지만 지방선거 후폭풍에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분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고맙다는 인사든 미안하다는 사과든 섣부른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기보다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숨죽인 모습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방향을 잡으면 거기 또 의원 총회 때 의견 개진할 건 개진하고 뭔가 가닥이 좀 제대로 잡혀졌을 때 한번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좀.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찾느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검사 출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주수 의성 군수 당선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이 담당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동영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당시 김주수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재원 의원이 격려사를 하면서 2005년 김주수 당시 전 차관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직접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무마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입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재원 의원을 청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와 관련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시민들이 손해보는 사연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6살 이하 아동에게 줍니다. 수당은 오는 9월부터 달마다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1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10%는 안 주는데 이 10%를 골라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 빚은 얼만지, 맞벌인지 외벌인지, 맞벌이면 누가 덜 버는지, 자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특별시인지 광역시인지, 시군 지역인지 계산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행정비용이 적게는 7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으로 부자 10%에게 갈 아동수당과 비슷하다고 추산합니다. 1000억 원을 아끼려고 1000억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업무를 이제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사실은 또 어떤 그 다른 복지 대상자분들한테 질적으로 어떤 신경을 더 써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비용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소득 인정액 근처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1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69만 원인 가구가 10만 원을 받으면 1171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초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부자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다.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로 연기한 겁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수당 제도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굉장히 그 왜곡시킬 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도입된 제도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상처투성이로 변한 셈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신천에 사는 수달은 천연기념물로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로드킬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수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착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죽은 수달은 수컷으로 치아 상태 등으로 볼 때 생후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입니다. 누가 뭐 돌을 던졌다든지 때렸다든지 그랬을 때 한 곳만 골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다발성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로드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드킬을 당한 수달이 발견된 곳은 대구시 수송구 범어내거리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이곳은 주변이 온통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런 수달의 출현과 죽음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달이 로드킬을 당한 곳에서 200미터 거리에 복개된 범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천에 사는 수달이 어미품을 떠나 독립해 지류인 범어천을 따라 우수 관로 등을 통해 헤매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착을 못하는 경우는 자꾸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도로에 올라왔을 때 차에 이제 치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에 따르면 신천과 가까운 대구 도심에서 매년 수달 한두 마리가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신천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에게 놀라움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수달에게 대구는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로드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부터 운문댐 물이 수성구와 동구 일대에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중단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보도에 한태영 기자입니다.
원수 공급 시작은 봄비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철 강우량은 416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배였습니다. 운문댐 저수율이 8.2%에서 34.6%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공급하기에는 물이 아직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용수 공급은 장마 이후 예년 수준 강우가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기후 변화에 의한 작년 같은 가뭄 상황 재현 시 금호강 비상 공급 시설의 재가동도 우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물 전략 실천에 적극 동참을 바랍니다. 이곳 고산 정수장에 유입되는 운문댐 원수는 하루 12만 7천 톤입니다. 7만 7천여 톤은 아직 물이 부족해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고산 정수장은 운문댐 저수율이 정상 단계에 도달하면 하루 평균 22만 톤을 수돗물로 공급합니다. 오늘부터 금호강에서 운문댐으로 지선 변경에 따라서 응집제 PCS2를 사용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가뭄이 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금호강 물을 동구와 수성구에 공급하는 개통 비상 공급 시설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는 한국생활 M플러스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오사카 인근에 큰 지진이 났는데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사카 여행은입니다. 지난 18일 오사카 인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도시가 일시 마비되고 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현지 블로거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직후 보시는 것처럼 오전 한때 문을 닫은 점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진의 여파로 유명 관광지는 예전보다는 한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사카 여행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문의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 아직 취소표가 많지 않다며 현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오사카 총영사관은 일주일 이내에 강한 여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유무선 통화가 안 될 경우가 많아 카톡, 라인 등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1995년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 실제 파손 피해만큼이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도입시급 자동차단기입니다. 이번 오사카 지진은 가스레인지 사용이 많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였지만 화재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각 세대마다 지진이나 누출이 감지되면 미터기가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지어진 고급 주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을 위한 준비가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꼭 지진만이 아니더라도 자동가스 차단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플러스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북지역 버스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노동쟁이 특별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 26일 오후 다시 조정회의가 열리는데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대구은행의 아들 취업 청탁을 한 경산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는 2013년 경산시 금고를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경산지역 총괄 본부장이었던 현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로부터 금고 선정평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들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이 출범한 새로운 구미 100년 시민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정계와 재계, 노동계, 학계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준비위원회는 구미시 실국별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29일 최종 보고와 함께 민선 7기 구미시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 납기 차질과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기업 대부분은 유연근무제와 교대 형태 변경 같은 방식을 도입해 다음 달 법이 적용돼도 무리가 없지만 인건비 지원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대구 공업대와 경북 너댓개 대학이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단계 조사를 통해 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대구와 경북 지역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최고 등급인 자율 개선 대학으로 평가받아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포항시청 도로시설과를 압수수색하고 담당 간부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